네, 5주차 이제 2차 시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마지막 강의는 이제 주로 ggplo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될 거고요. 우리가 6차 그 6주차에 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ggpop-R이라고 하는 또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어떤 베이스 그래픽스에 있는 것들을 좀 익히시고, 그다음에 ggplot이라고 하는 걸 써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신 후에 ggplot2를 베이스로 하는 ggpop-R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사용법을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뉴욕타임즈 아니면 다른 어떤 신문들 이나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와 같은 그런 그래프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현해 볼수 있는 그런 그 기술 또는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게임 같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ggplot2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그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설치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요. 이따가 저희랑 같이 해볼 거고요. 일단은 ggplot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ggplot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학기 초에 그 헤들리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패키지고요. 이분 정말 이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R 이 패키지들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것들이 이제 타이디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그런 그 툴들을 모아놓은 패키지가 있고요. 뒤에서 우리가 설명하게 될 디플라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타이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ggplot도 이 헤들리 위컴이라는 분이 개발한 패키지로 베이스 패키지들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좀이 심미적으로 시각적으로 훨씬 예쁜 그래프들이나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 ggplot이 강조하는 거는 이 머릿속에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그래프나 그림을 실제로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그 철학을 두고 있습니다. ggplot이 좀 괜찮은 패키지긴 한데요. 이런 그 엑셀이나 R에서 어떤 베이스 그래픽스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플러스 그릴 때 X축과 Y축으로 들어갈 데이터를 이제 주고 그 이후에 색이나 다른 부분들을 그 함수 하나 안에서 옵션으로, 아규먼트로 주게 되는데, ggplot은 이거랑은 좀 다르게 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그 모듈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이런 모양을 사용해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렇게 매핑을 할 거야. 그리고 축은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과 문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ggplot 그래프들을 그릴 때 기본적인 요소는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ometric라고 해서 그 geom, 어떤 모양으로 그릴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은 당장 뭔지 몰라도 나중에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 ggplot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시연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에 aesthetic이라고 해서 심미적인 요소들. 모양이나 통계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에 관한 부분들, 매핑을, 데이터를 이 모양이라든지 색깔과 관련해서 어떻게 매핑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좌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 어떤 팩터들을 가지고 그래프들을 나누어서 그릴 것인가 그런 게 있고, 전체적인 theme, 뭐, 이 하얀색 백그라운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이 그려져 있는 백그라운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색깔이나 배경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theme이라고 하는 거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는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자체에다가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추가하거나, 어떤 그좀더 예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더 복잡하게 또는 그좀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ggplot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 사용하는 명령은 당연히 ggplot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넣어주고 x, y축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표시가 돼 있듯이 이것만으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베이스 그래픽스하고 차이입니다. 베이스 그래픽스는 뭔가 그래프를 그릴 때이 안에다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집어넣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그래프가 실제로 그려졌지만 ggplot에서는 이렇게 해서만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 지옴이라든지 sxrx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줘야지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ggplot을 한번 진짜로 설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ggplot을 이용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들을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gplot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패키지에 가면 미리 지금 벌써 ggplot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서 볼까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EFG를 찾아가면 됩니다. ggplot2 여기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ggpubr이라고 하는 패키지도 여기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제가 이 ggplot2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나 함수들을 쓸수 없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것들을 하려면 이제 어태치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ggplot을 설치하시려면 이렇게 ggplot2라고 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쳐서,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사실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덮어 써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여러분들보다 설치하는 시간이 그래서 빨리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요소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ggplot이 아직 안 붙어 있죠? 예. 설치는 되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ggplot2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gplot에 있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한 것처럼 emptyCars라고 하는 데이터, 지난 차수에 처음에 우리가 베이스 패키지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했던 emptyCars 데이터를 가지고 ggplot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mptyCars 데이터셋이 사실은 예쁜 그래프를 보여주기에는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이거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베이스 그래픽스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 그거랑 ggplot에서 그리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emptyCars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ggplot을 그려볼 거고요. 그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는 지금 MPG하고 Displacement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봤었던 MPG와 Horsepower를 가지고 한번 직접 우리가 ggplot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법은 먼저 ggplot을 이렇게 치시고 여기에다가 내가 사용할 데이터는 emptyCar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AS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매핑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X축으로 우리가 사용할 게 horsepower 하죠. horsepower 하고요. Y축으로 사용할 거를 MPG로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데이터는 emptyCars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그 SLX 안에도 우리가 X축, Y축을 정해줄 때에도 이거를 X, Y를 안 쓰셔도 자동으로 얘네들이 X하고 Y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쓰시도록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컨트롤 엔터 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ggplot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걸 X하고 어떤 걸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한테 얘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면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어떤 모양으로 그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고 이 백그라운드 그래프를 그릴 공간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포인트로 그려주겠다 그러면 모양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지움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시고 점으로 찍어주겠다는 거니까 지움 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다른 옵션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찍혀서 우리가 지지플랫이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우리가 베이스 패키지로 그렸던 그 플랫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플랫을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되돌리 떠올려 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X축으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홀스 파워였죠. 그리고 Y축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MPG였고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PCH를 19로 설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자, 요것도 뭐 그럭저럭 쓸만한 그래프고요. 요것도 네, 쓸만한 그래프입니다. 왜 이게 지지플랫이 표시가 왜안 될까요? 빈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좀 에러가 뜨긴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왜?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딱히 기존에 있었던 이거보다 나은 그래프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 예쁜 거에 대한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지플랫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더 세밀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지지플랫으로 우리가 훨씬 나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해볼 텐데요. 강의 자료를 돌아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X축, Y축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원 포인트를 처음에는 디폴트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렸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컬러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지원 포인트 안에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설정들을 이 안에서 하게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실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색깔을 한번 바꾸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점의 어떤 심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텐데, 포인트에 대해서 컬러는 맞죠? 네. 컬러는 사이클에 따라서 할 거고, 사이클이 아니라 실린더에 따라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우리가 여기서 2로 잡았네요. 네. 사이즈를 우리는 2는 클것 같으니까요. 1.5 정도로 한번 점의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러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그래도 크네요. 1.2 정도로 하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조금 낮습니다. 뭐 1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네,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좀더 작게 하려면 0.8 정도로 잡으면 되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를 뭐 빼고라도 실린더가 지금 개수가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컬러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고 그 컬러 그레디언트가 점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X축의 홀스 파워가 이렇게 증가할 때, 그쵸? MPG. 그 연비는 점점 감소하는 걸볼수 있는데, 연비가 감소하는 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연비가 낮은 애들은 보면 실린더 개수가 늘은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실린더 개수가 많다는 건 엔진이 커지는 거니까 엔진이 커지면 당연히 홀스파워가 늘어나는 거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짧은 코드만으로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베이스 패키지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래프랑은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래프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베이스 패키지 안에서도 이렇게 색깔을 따르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훨씬 복잡합니다. 섭세팅을 해서 그 섭세팅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색깔을 부여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꽤 괜찮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산포도가. 그쵸? 우리가 그려봤었던 것 중에 이 산포도 말고 히스토그램도 있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는 이렇게 지옴 옵션에다가 포인트가 아닌 지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도 한번 그려볼까요? 지지플롯 데이터는 역시 엠티칼 이제 데이터 안 쓰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에스테릭스에 여기는 지금 MPG 그러니까 그 연비를 갖다 썼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히스토그램은 카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의 그 데이터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종류에 XY 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MPG에 대해서 구간별로 그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만 카운트해서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해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쵸? 제대로. 그쵸? 이렇게 구간만 나오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다라고 하는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뭘로 그릴 거냐? 지용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설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히스토그램을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그죠? 빈을 30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예쁘진 않지만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히스토그램의 색깔을 우리가 뭘로 채울 거냐? 뭘로 채웠을까요? 여기는 실린더 역시 또 채웠냐? 실린더로 채우죠, 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 계속 지금 이 빈에 대한 그 아까 이게 그 뭐냐면 이 빈이라고 하는 게 구간을 어떻게 몇 개로 나눌 거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베이스 패키지에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 브레이크스라고 하는 그죠? 히스트라는 함수 안에 우리가 MPG 가지고 그리면 아, 그렇죠. 그러면 베이스 패키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간격을 바꿔주려면 우리가 breaks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30이다 그러면 설정을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 그래프가 우리가 ggplot으로 그렸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걸볼 수가 있죠. 사실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거의. 자, 그런데 여기서는 ggplot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정들을 여기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 asterisk랑은 별개로 bin width라고 하는 옵션으로 breaks에 해당하는 설정들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간격을 얼마로 해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1로 설정을 하면 간격을 1로 해서 카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breaks는 전체 구간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면 빈 위드스는 각각 구간의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구간의 길이를 좀 넓게 잡으면 이렇게 두리뭉실한 그쵸?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5 정도로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빈 위드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좀더 실감나게 해보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정규분포로부터 예를 들어 또만 개의 숫자를 뽑아서 그쵸? 평균값은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인 정규분포를 만든 후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다른 구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요 에스테릭스의 필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ggplot에서는 이 대상이 데이터가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릴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그냥 갖다 주면 ggplot에서 이렇게 해서는 에러가 나게 돼요. 벡터를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벡터로만 주어져 있을 때에는 ggplot에서 바로 넣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럴듯한 히스토그램들을 좀 그려볼 수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First Grid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안 되네요, 지금. 이게 코멘트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됐고요. 이제 요 코드를 복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문법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끊겼죠?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엔터를 쳐서 내리고요. 코드를 정확히 볼수 있게 화면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First Grid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Empty Curl 가지고 이걸 바꾸죠. 우리는 HP하고 MPG로 했었으니까요. X축을 HP, Y축을 MPG 값으로 해서 포인트를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인트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빨간색 싫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틸 블루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새로 나온 거죠. First Gri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들을 나눠 그릴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가 뭐냐면 말 그대로 격자인데, 우리가 그 요인에 따라서 격자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산포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산포도가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요인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 만들어지는 그리드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사이클을 요거 물결 표시가 보통 들어가면은 뭐뭐에 따라서 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점은 보통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모든 all 이런 걸 뜻해요. Everything입니다. 모든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에 따라서 나머지를 다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한번 일단 실행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해 보면 어떻게 되죠? 네, Y축은 MPG인 데이터들이 그 X축을 홀스파워로 해서 지금 뭐에 따라 그려졌냐면 실린더 개수에 따라 그려졌어요. 그렇죠?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들이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들이 그려진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모든 데이터를 실린더에 따라 그려라. 그런데 이제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떤 걸 먼저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로 가져갈 거냐, 세로로 가져갈 거냐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모든 데이터를 실린더에 따라서 또는 실린더를 모든 데이터에 따라서 그려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거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된다. 이 차이를 좀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First Grid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내가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들을 이렇게 다 자동으로 나눠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Theme Background White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고 클래식 Theme이 있고 Dark Theme, Get Gray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이 Theme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하면 화색 백그라운드가 지워지고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죠? 여기 그리드 남아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클래식 심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별로 안 예쁘죠? 네,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좀 헷갈릴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클래식 심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 것들이 구별이 훨씬 잘 되는 경향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실린더가 작은 애들은 이렇게 개수가 작은 애들은 연비가 높은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은 중간,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가 많은 애들은 염리가 낮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플랫은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게 너무나 이 지지플랫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지플랫을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지플랫 라이브러리라든지 다큐멘테이션이 된 곳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좀 이따 닫고 보여드릴 텐데, 거기 가셔가지고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법들을 익히시고 거기 나온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지지플랫을 통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가다듬을 수 있는지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지지플랫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기능들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셔가지고 원하는 어떤 그래프들을 예제들을 보시고 직접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예쁜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 아니면 네이버를 가셔가지고요.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ggplot2의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치시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가셔도 되고요. 한번 가보면 여기에 ggplot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싶은 게 우리가 봤었던 지원 포인트다 그러면 이 지원 포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와 용법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본 패키지에서 했던 박스 플랫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원 박스 플랫을 가시면 우리가 베이스 패키지에서 그렸던 박스 플랫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박스 플랫을 그려보시고 예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더 이렇게 예쁘게 그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 가셔서 뭐라고 할까요? 갤러리라고 할까요? 갤러리를 가서 보시면 이런 예쁘게 지지플랫을 사용해서 그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박스플랫에 예쁘게 그린 예제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박스플랫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이런 종류의 박스플랫을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지플랫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ggpop-r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제가 좀 가져다가 논문 퀄러티에, 논문에 출판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그림들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